북한보단 그래도 고생을 하더라도 다음은 2,000불이라도 벌 수 있는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는 그 2,000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제가 들어갔을 때요, 북한 군인이나 정권이 저희들을 해외생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거든요. 아니 외화벌이를 그렇게 해왔는데? 네, 저희들은 어느 동안 그 아무리 인터넷을 보면서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러시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 당신들이 시켜서 어느 동안 나가서 고생했는데 왜 그런 대접을 하냐 하니까 너희들은 해외 물을 자본주의를 물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도 이젠 격리돼서 살아야 돼. 절대로 군관하기도 못 가고 입당도 못 하고 고향에 내려가도 가장 구석진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 북한 사회가 절대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동안 월급을 90% 넘게 갖다 바쳤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들은 돈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덕으로 썼으니까. 한마디로 저희들을 네. 덕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착취고. 그들은 거기서 조그만 양심의 가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땐 아, 제발 감사하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내 충성심은 변치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제가 어느 동안이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의 충성심이 낙엽에 짓밟히니까 네. 솔직히 이 나라 사갈 미래가 안 보이는 안 보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유나 누나의 유튜브를 그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봤고 시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머리가 열렸거든요. 보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마음이 동감되고 이 사람들이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잡아 이거? 저희가 1차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차생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 300명이 10%도 안 되는 사람만 남겨도 다 제대됐습니다. 숙련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판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조상들. 그 사람들이 또 저희처럼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중혁이 너 나갈래? 너 대학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 전 나가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혔는데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한창 유행했을 때잖아요. 맞아. 응. 코로나19는 20년부터인데? 네. 제가 19년도 11월 달에 다시 나왔거든요. 한 달, 11월 달, 10월 달에 들어갔다가 11월 달에. 운이 엄청 좋네. 근데 이 증언이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한 증언을 정혁 씨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 통계로만 보면 그 2019년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유엔 경제 제재에 따라서 2019년 연말까지 각 세계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야만 했던 시점이에요. 맞네요. 근데 오히려 나갔네. 2019년이라는 거예요. 맞네요.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 있었지만 2,500명까지 네. 줄였어요. 라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가 밝혔어요.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학생 신분으로 나와 있는 유학생들로 북한이 가장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그때부터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짜고 대외적으로는 얼마 줄이긴 줄였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열악한 근로자들을 러시아에 보내고 러시아는 이 사람들을 학생 그래. 비자 등으로 속여서 계속 일을 러시아도 부려먹었던 거죠. 같은 편이야.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이만갑 이 증언을 통해서 정확히 아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진하다 정말. 네. 아니 이제 운 좋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노하우도 이제 생겼겠다. 이제 목표도 이제 생겼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핸드폰을 사고 싶었어요. 야, MZ세대 맞네. 역시. 스마트폰. 군인들은 핸드폰을 사용 금지되거든요. 사용을 하더라도 그 책임자들만 건반이 달려 있는 예,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있고 어느 정도 책임자의 직위도 있으니까 몰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장도 보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이 회사나 이 한계 대방이 주저앉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이 사장들이 오히려 저의 눈치를 봤다니까요. 가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쨌거나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장 먼저 검색했던 게 뭐가 있었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일 처음 검색한 게 대한민국. 근데 뜨는 게 뭔 줄 압니까? 애국가가 뜨는 거예요. 와, 아니 동 애국가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김일성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북한이라면 김일성 장군만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느님, 야 이 나라는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핸드폰을 사가지고 사고 의식을 높여갔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의식을 높여간 거죠.